CS2023에서 농기계업계 최초로 기조연설을 마친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농업계의 테슬라로 불리는 존디어. 존디어가 선보인 자율주행 트랙터는 자율주행 기술이 가장 쓸모있게 쓰인 최고의 사례라는 찬사를 받으며 CES 최고 혁신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봤자 농기계 아니야? Nope. 이 트랙터는 엄청난 기술의 집약체인데요. GPS, 카메라, 인공지능 센서가 탑재되어 있어 스마트폰 조작만으로 거대한 밭을 갈아줍니다. 농부는 컴퓨터로 모니터링만 하면 되죠. 이번에 발표한 로봇 비료 살포기 이그젝트샷. 트랙터 날개를 통해 초당 720개, 하루에 3,400만 개의 씨앗을 정확한 위치에 뿌릴 수 있는데요. 게다가 AI가 씨앗 한 개당 필요한 만큼의 비료를 정밀 분사하기 때문에 농경지 전체에 살포하는 것보다 비료를 60% 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농부의 최대 고민 아시나요? 잡초를 뽑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바로 뒤에서 자라난다고 하죠. 이 잡초 제거도 인공지능이 해결합니다. 비전 카메라가 잡초만을 포착하고 그 위에만 제초제를 살포해서 제초제 사용량 역시 3분의 2로 줄여줍니다. 토양의 환경 오염과 생산 비용 절감, 농가의 인력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 생산성도 획기적으로 높이는 거죠. 그런데 이 하이테크 기업 존디어, 사실은 설립된 지 185년 된 전통 농기계 브랜드입니다. 현재 전 세계 농기계 산업 분야 1위, 글로벌 시장 점유율 32%에 달하는데요. 이 회사는 농기계 제조업에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 기업으로 환골탈태하면서 농업 혁신의 최전선에 서 있습니다. 존디어는 어떻게 제조업에서 테크 기업으로 탈바꿈할 수 있었을까요? 과연 이들은 인류가 직면한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존디어 읽어드립니다. 1836년 미국 서부시대, 10대부터 대장장이로 살던 존디어라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농부들의 불평을 유심히 들었는데요. 쟁기에 계속 흙이 달라붙어 그걸 떼어내느라 오래 걸린다는 거였죠. 존디어는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곡선형으로 설계한 쟁기 끝에 톱날을 달고 흙이 붙지 않게 강철로 표면 처리를 한 건데요. 결과는? 초등. 강철 쟁기를 사기 위해 농부들의 오픈런이 이어졌고요. 존디어는 디어앤컴퍼니라는 회사를 정식으로 설립하고 미국 전역에 농기구를 공급하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해 보이는 쟁기는 농업 생산성을 크게 올려주었는데요. 스미스소니언 박물관이 선정한 미국을 바꾼 위대한 물건에도 꼽혔죠. 존디어는 1888년 증기기관 트랙터를 출시하고 1911년에는 6개의 농기계 회사를 인수하며 사세를 쭉쭉 확장합니다. 그리고 1918년 지금의 존디어를 상징하는 녹색과 황색의 내연기관 트랙터를 내놓으면서 세계적인 농기계 기업으로 발돋움합니다. 물론 100년도 전이니까 당시 농기계 수요가 폭증하기도 했겠지만요. 존디어가 세계 최고의 기업이 된 비결은 분명 있었는데요. 첫째, 강한 품질입니다. 누구도 디어만큼 달릴 수 없다라는 브랜드 슬로건과 펄쩍 뛰는 사슴 상표처럼 존디어의 제품은 강한 내구성, 속도, 쉬운 작동법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왔는데요. 특히 콤바인이나 트랙터를 사는 고객은 직접 공장으로 초대해서 생산라인을 보여주고 고객이 제품의 첫 시동을 걸게 한다고 해요. 품질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는 거죠. 둘째, 존디어는 세계 최초로 콘텐츠 마케팅을 시도한 기업입니다. 존디어는 1895년 더 퍼로우라는 농업 잡지를 창간하는데요. 퍼로우는 밭고랑이라는 뜻이에요. 주목할 건 잡지의 제품을 홍보하는 내용은 거의 싣지 않았다는 겁니다. 대신 농부들을 위한 신기술과 농부가 성공할 수 있는 방법같이 철저히 독자 중심의 컨텐츠를 선보이는데요. 이런 정직한 컨텐츠는 존디어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고 제품 구매까지 이어지게 했죠. 덕분에 더 퍼로우는 현재도 전 세계 40개국 200만 명이 구독하는 세계 최대의 농업 잡지입니다. 마케팅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120년 전, 콘텐츠 마케팅을 제대로 구현함으로써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만들어 온 것이죠. 하지만 부동의 1위 존디어에게도 위기가 찾아옵니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디지털 기반의 경쟁사가 생겨나고 농업 경기의 침체와 수익성 한계까지 부딪히게 된 건데요. 바로 이때 존디어는 대전환을 결심합니다. 더 이상 농기계를 파는 회사가 아니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풍년을 위한 솔루션을 파는 기업이 되겠다고 선언한 건데요. 존디어는 빅테크 기업 못지않은 공격적인 R&D와 인수합병에 들어갑니다. GPS 기술을 활용한 농기계 연구에 박차를 가하면서 2002년에는 무인 트랙터를 개발하는 데 성공하고요. 2015년에는 소프트웨어 기업 DN2K를, 2017년에는 인공지능 제초제 살포 기술을 가진 블루리버 테크놀로지를 인수하는 등 최근 5년간 무려 7조 원의 투자금을 들여 12개의 테크 기업을 인수합니다. 말 그대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한 존디어. 핵심 경쟁력은 뭘까요?
첫째, 일반 소비자와 기업 고객을 아우르는 플랫폼 생태계입니다. 존디어의 농기계에는 모두 센서가 붙어 있어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그리고 이를 분석해 플랫폼에서 농사 방법을 컨설팅하는데요. 단순히 수집과 분석이 아니라 사이버상에 똑같은 밭을 만드는 디지털 트윈 기술을 통해 가상세계의 다양한 작물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이 맞춤형 농사 정보를 통해 어떤 작물을 심어야 좋은지, 수확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농장을 운영해야 하는지 정보를 얻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되었죠. 당연히 플랫폼 락인 효과가 생겨납니다. 또 농기계를 보유한 기업 고객과 유통업자도 존디어의 플랫폼을 통해 장비 점검부터 생산성까지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B2B 고객도 효과적으로 묶어둘 수 있었죠. 존디어는 플랫폼 활성화를 위해 매년 개발자 대회를 열고 있습니다. 데이터를 외부에 오픈함으로써 새로운 앱을 개발하고 결과물을 다시 사용자가 공유합니다. 이것이 존디어의 영향력을 붙인 두 번째 핵심 경쟁력, 바로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한 지속가능한 수입원 확보입니다. CES에서 공개한 자율주행 트랙터는 존디어의 기술 투자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존디어는 이 자율주행 기능을 테슬라의 FSD와 비슷한 구독 서비스 방식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농민들은 구독 서비스를 통해 자율주행 기능뿐만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다양한 풍년 솔루션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농업 분야에서 완전 자율주행에 근접한 회사는 존디어뿐인데요. 이 트랙터가 양산된다면 농장 자동화 시장의 선점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존디어는 농기계 판매를 넘어 소프트웨어 판매를 통한 지속 가능한 수입원을 노리고 있는 건데요. 월스트리트에 따르면 농기계 판매의 평균 마진율은 20%이지만 소프트웨어 판매의 평균 마진율은 85%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마치 어도비나 오토데스크 프로그램처럼 강력한 경제적 혜자를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존디어의 실적이 이를 입증하고 있는데요. 2023년 1분기 실적을 보면 매출은 한화 17조 원으로 전년보다 34% 상승했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존디어도 우주로 간다고 한 건데요. 미래 농업을 위해 우주 위성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혔습니다. 저궤도 위성과 트랙터를 연결해 농작물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지리공간 지도를 만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사실 세계적으로 10년 내에 식량 수요는 50% 이상 증가한다고 해요. 그만큼 글로벌리 식량 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존디어는 위성을 통해 농작물 데이터를 모으는 것이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위성 사업까지, 이쯤 되면 농업계의 테슬라라고 할 수 있겠죠. 존디어의 CEO 존 메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은 존디어 DNA의 핵심이지만 우리는 기술을 위한 기술을 만들지는 않겠다. 농부의 고민을 풀어주겠다는 목적이 먼저고 기술은 수단이라는 거죠. 존디어의 가치가 돋보이는 것은 자율주행과 인공지능을 농업에 적용한 현실적인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연일 놀라고 있는 AI, 농업 생산량에서도 극적인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까요? 또 존디어는 이를 바탕으로 인류가 직면한 식량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요? 존디어 읽어드렸습니다.